이처로 경북도지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0일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한 데 대해 대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이 지사는 13일 인수위 조직에 균형발전 TF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 환영하고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. 또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새 정부의 성공이 지방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. 이 지사는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신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역대 인수위원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분권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는 인수위부터 판을 바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.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2일 인수위 산하의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결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윤지였습니다.